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미술에 좀 관심 있는 학생들이 교양으로 그 관심 분야에 대한 정보를 좀 얻을 수 있는 좋은 책들을 소개하려고 이렇게 한 권씩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저도 한권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선생님 오늘 골라오신 책의 제목이 뭐죠? 저는 창작면허 프로젝트라는 책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이게 나온 게 1세가 2009년도에 나왔네요. 그래서 좀 나온 지는 조금 된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접한 거는 한 2, 3년 전그 정도에 이제 구입을 하게 됐는데, 데니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책을 쓴 건데요. 미술을 전공하진 않고 이제 미술에 대한 어떤 창작에 대한 욕구를 항상 가지고 있던 이제 사람이었는데, 간단하게 제가 이 책을 좀 얘기를 해보면, 창조력을 일깨워 주려고 하는 책이야 라고 이제 밝히고 있거든요. 이 저자가 얘기를 하는 그 창조력이라는 거는 유전이라든가 재능이라든지 어떤 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누구나 인간이라면, 아니면 어떤 인간이 아니고 어떤 동물들도 모두 다 창조력을 사실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전제하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창조력을 드러내지 않았을 때 생기는 어떤 무기력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이 책을 앞부분에 그 읽으면서 좀 내가 창조력을 좀 발휘를 하지 못해서, 이게 갑자기 이제 가구를 옮기고 싶거나 무슨 새옷을 사고 싶거나 무슨 그릇을 하고 싶거나 무슨 뭔가 다른 쪽으로 이게 나가는 것들이 분출되지 못한 창조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선생님의 어떤 쇼핑이나 이렇게 지름 같은 거는 그 참아왔던 창조의 욕구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이렇게 다 터져나와서, 저도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드로잉은 그냥 종이랑 펜만 펜만 있으면 있으면. 된다. 그걸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표현을 하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가장 좋았던 말 중에, 예측할 수 없는 나쁜 경험에서 더 많이 배운다. 이게 뭔가 실수를 사실은 먼저 많이 해야지, 아, 내가 이런 실수를 맞아. 했구나, 그래서 이거를 약간씩 고쳐가면서 그쵸. 조금씩 조금씩 발전을 하는 거지, 실수를 하나도 안 하려고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완벽하게 그리려고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하고야 말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해야지 나중에 그 실수를 고치고 이걸 수정하고 이 실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정을 즐겨라. 즐기기 위해서 이런 경험들을 좀 충분히 했으면 좋겠고, 뒤에 좀 그런 얘기도 나와요. 예술가가 되는 건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다. 예술가라는 건 그냥 단지 세상에 붙여놓은 꼬리표일 뿐이고, 누구나 예술가가 될수될수 있다. 있다. 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마티스는 법률가였고, 반고흐는 전도사였대요. 그리고 맞아. 고갱은 30대에 미술을 그리기 시작했고, 루소는 처음엔 세관원이었고, T.S. 엘리엇은 은행원이었고, 처칠은 수상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작가라는, 어떤 예술가라는 타이틀이 아니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 안에서 그 창조력을 다른 곳으로도 분출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쌤, 저 아까부터 약간 궁금했는데, 네. 이건 아, 뭐예요? 네. 저 이거는 여기서 이 사람이 이제 추천을 하는 게, 드로잉을 하면서 드로잉만 하지 말고 그림일기를 해라. 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일기장인가요? 일기장은 아니고요. 제가 여기 이 책을 읽고서는 뿜뿜 이렇게 뭔가 아, 창조력을, 드로잉 욕구가? 드로잉 욕구가 막 드러나서, 저희 집 고양이인데요. 우와. 고양이가 자고 있어가지고 옆에서, 토라와 프로네요. 네. 그래서 7월 1일 날, 7월 3일 날 귀엽다. 이렇게 좀 그렸는데, 생각보다 잘 되진 않더라고요. 아니, 근데 너무 굉장히 멋있는데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한번 주변에 이제 반려동물이나 주변에 이제 이런 컵막 이런 거 주변에 있으면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네. 저희도 고양이가 세 마리가 있는데 그릴 엄두가 안 나요. 가만히 있질 않아가지고. 저는 정말 재밌는 책을 들고 왔는데, 제목부터 재밌습니다. 우와. 너무 재미있어서 잠못 드는 미술 이야기라는 책을 들고 왔어요. 이게 좀 너무 재밌어서 잠못 드는 게 시리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미술로 되어 있는 이제 이야기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먼저 목차를 항상 확인을 하는데, 아, 이 네. 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크게 설명을 드리면, 미술을 할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모나리자,
고흐 이렇게 단편적으로 떠오르는 이렇게 단어들이 있잖아요. 말들이 그림들이나 유명한 거 아니면 유명한 작가. 근데 미술은 그림 자체를 그냥 주먹구구로 감상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미술이 탄생하게 된 시대적인 배경, 사상, 그다음에 뭐 종교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알았을 때 제대로 감상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재밌게 볼 수 있다. 약간 이게 이제 이 책의 목적이에요. 이 책은 선사시대 예술부터 나와요. 나오는데 어떤 그 시대의 철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뭐 전쟁이나 이런 게 일어났던 어떤 시대적 상황 같은 것들도 그 중요한 포인트의 화가들 기점으로 사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도 굉장히 많아요. 일단 중요하잖아요. 글씨보다 그림이 그쵸. 많은 책. 그래서 네네. 이렇게 뭔가 명화에 대한 거나 볼 수 있는 그림에 대한 자료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지루할 만하면 그림들 나오고 네네. 그리고 그 그림들을 감상하는 재미들이 좀 있어요. 되게 금방 읽히거든요. 이거 저도 읽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잠 못 든다는 게 너무 재밌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막 이 정도는 아닐 수 있는데 요 진짜 다빈치 그림만 가지고도 이 책에서도 많은 말을 하고 있고 저희도 사실은 수업할 때 하는 원근법이나 맞아요. 빛에 대한 명암이나 네네. 이런 거가 네. 사실은 항상 주구장창 네. 얘기하는 건데 다 이 다빈치의 이론 안에서 그가 시작했던 것들 안에서 사실은 나오는 거라 그냥 수업 때 이론적으로 들었었던 학생들이 왜 이렇게 했었는지 이유 같은 거를 조금 더 이런 역사를 알고 화가의 의도들을 좀 알면 아, 내가 배우는 게 정말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재밌어서 잠이 못 들게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추천드려요. 네. 네. 다음에는 네. 더 재밌고 더 좀 유익할 것 같은 그런 책들을 소개하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유익했던 네, 시간이었습니다. 유익했죠. 저희만 유익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유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책들을 보고 여러모로 좀 도움되시고 그리고 마음의 양식을 쌓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인사하고 다음에 또 재미있는 책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안녕!